자, 2강 시작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배열법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질문에 어떤 배열법을 쓰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 배열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원카드 배열법, 한 장 뽑기는 어떨 때 쓰냐면요. 비교적 좀 단순한 질문과 그리고 아주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해야 될 문제들 있죠. 예를 들면 오늘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하면 통화가 될까요? 뭐 내 전화를 받을까요? 그런 거. 또는 전화하면 반가워할까? Yes, No를 그냥 한 장으로 보고 싶다라든지 어디를 갈까 말까 고민된다 그럴 때 가는 게 좋을까? 가지 말까? 이럴 때 원카드. 그래서 원카드는 그렇게 질문 단순할 때 볼 수 있고 아니면 내일 일 같은 거. 바로 오늘 오후의 일. 내일의 일을 알고 싶거나 결정할 때 원카드를 쓰시거나 또 이 원카드는 언제 쓰시냐면 시기를 볼 때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번 주에 그 남자가 다음 언제 만납시다. 그리고 약속을 안 정했대요. 근데 어떤 요일에 만나는 게 제일 좋을지 이럴 때 원카드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냐면 일곱 장 뽑는 거죠. 월, 그렇죠?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순서대로 일곱 장을 지정해서 월요일이고 이거는 예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목, 일 이렇게 해서 뽑았을 때 두 사람이 만나는 카드가 나오겠죠.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카드나 아니면 가장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을 때 그래도 그 이왕이면 그때 만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아 이날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해 주는 거. 그리고 제일 확실한 거는 이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카드 뭐 컵2 같은 거 컵 2번 떴다 그러면 이제 이날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날 만나게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원카드 쓰시는 거예요. 시간을 시일을 정할 때 몇 월 달에 생겨요 애인이 뭐라든지 그죠. 이럴 때도 월별로 한 장씩 뽑을 수 있겠죠. 간편하면서도 좋아요. 시기를 알 때. 많은 분들이 언제 되나요? 언제 연락 오나요? 언제 만나나요? 언제, 그죠? 그거 물어보죠. 근데 어려워요. 언제? 어떻게 알지? 언제인지? 이게 뭐 봄을 나타내니까 봄쯤 되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숫자를 보고 그러면 굉장히 읽기가 어때요? 약간 모호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날짜를 정해서 카드를 한 장씩 배정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읽기가 훨씬 쉽고 명쾌하게 나오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한 장 늘려서 투카드 배열법입니다. 근데 투카드 배열법은요, 1번, 2번 이렇게 배열을 해요. 이거는 상대의 속마음 볼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속마음. 그러면 여기는 좀 약간 겉으로 드러난 마음. 이거는요, 이면의 마음. 이거 둘 다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표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1번에 딱 나왔을 때는 좀 더 내가 알 수 있는 드러난 마음으로 보시고요. 약간 좀 감춰진 그 마음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본인 마음도 볼 수 있고 본인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 만약에 이제 양자택일을 할 때 A 남자 B 남자 있을 때 원카드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현재를 하나 뽑아요. 현재 무조건 현재 카드 내 상태를 뽑아야 돼. 자 현재 1번 뽑고 한 장 뽑고 2번 3번 뽑아요. 그랬을 때 한 장 한 장으로 이제 요 상태를 현재로 보고 이쪽이 좋을까 이쪽이 좋을까를 원카드로 뽑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처럼 그거를 두 장으로 뽑는 거예요. 여기 이 남자에 대해서 내 거 하나 뽑았죠? 그럼 여기다가 2, 3 뽑고요. 여기는 4, 5 이렇게 뽑죠. 두 장, 두 장. 그래서 이 두 개가 내가 그 남자 생각하는 마음이겠죠.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 마음이 더 쏠려 있는지 어떤지 카드가 어느 쪽이 긍정 카드가 많은지를 보고 선택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심플하게 상대 마음 볼 때 두 장 카드 많이 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3카드 배열법 가장 많이 질문에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 배열법이요 두 가지예요. 1, 2, 3으로 뽑아서 1, 2, 3을 뽑고 4를 같이 뽑아요. 이렇게 뽑았을 때 이거는 상담자가 뽑는 거예요. 마스터가 마스터 카드예요. 이거는요 내담자가 1, 2, 3 뽑고 이어서 뽑아야 돼요. 연결해서. 그래서 4를 뽑아요. 이걸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선생님들 쓸 때 이걸 이 카드를 많이 쓰거든요. 1, 2, 3를. 이 차이는 마스터가 한 장 뽑음으로 해서 어때요?
사실은 결론을 좀 비중을 두는 건 마스터가 뽑은 카드 쪽으로 좀 더 결론에 비중을 둬요. 그리고 수비학적으로 3은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주변의 환경을 얘기할 때 4라는 숫자를 적용하거나 4가 뭐를 뜻하는 4는 1을 뜻해요. 비즈니스 1. 그래서 일적인 부분을 볼 때는 이렇게 보고 내가 결정하면 되거나 내가 내 마음을 보거나 내가 어느 쪽 결정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은 세 장을 쓰기도 하고 수비학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카드는요 서너 장 정도 뽑아서 미래까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너무 착각을 많이 하는 게 내가 미래를 물어보고 뽑았다고 무조건 미래 나온다고 너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적은 숫자를 뽑잖아요. 그러면 미래 안 나와요. 항상 과거를 거쳐 현재를 얘기하는데 과거에서 현재 나오다가 이야기가 끊겨요. 그래서 미래까지 나오려면 다섯 장, 여섯 장 이상을 뽑아야 미래까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섯 장까지 뽑아도 거기까지도 현재 얘기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조차도. 물론 여기서 미래 나올 때 있어요. 예, 여기 3번에 나올 때 있고 더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질문이 그렇게 무게감 있거나 그렇지 않고 가볍거나 아니면 한 며칠 이내 있죠. 2, 3일 이내나 일주일이나 이렇게 며칠 이내로 결정이 되는 근시일에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또 3번에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간에서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 뭐 과거, 현재, 미래다 이렇게 가르치거나 대과거,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요. 대과거, 과거, 뭐 현재 또는 결과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 어떻게 이게 대과거, 과거가 나오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안 나와요. 절대 타로를 뽑았을 때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건 현재예요. 현재. 현재. 다시 봅시다. 1번, 2번, 3번일 때 모든 배열의 1번은 다 현재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어떤 나의 마음 또는 뭐 생각, 희망사항. 2번은요. 그것과 연결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는 스트레스 받는다로 나왔다. 2번은 뭘까요? 2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원인이 나오는 거. 예. 아니면 사람 관계에서 여기는 현재 나의 어째 뽑는 사람 나올 경우가 많고 가끔은 상대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나올 때가 많고 이거는 뭘, 누굴까요? 이게 상대. 자, 또는 이게 현재면 상대가 없을 때 이게 현재면 여기는 장애, 문제점이 나오기도 해요. 아니면 1번과 2번은 합해서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3번이 현재 상태의 어떤 하나의 결론 같은 거죠. 내가 과거, 현재, 미래 나오라고 이렇게 뽑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뽑았어요. 그럼 미래 나오느냐? 아니에요. 그냥 현재까지 이야기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때때로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명확히 이루어질 일을 예측할 때는 여기에 결과 카드 나올 때 있어요. 또 카드도 되게 명확한 카드가 나오고 뭐 사건 사고가 나온다든지 메이저로 표현한다든지 그러면 어떠어떤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물론 읽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나온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는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여기서는 그거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 장을 뽑으시는 것보다는 네 장 뽑는 게 좀 더 좋은데 1, 2, 3, 4 뽑았을 때 1, 2, 3, 4 뽑죠. 이게 마스터 카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 내담자가 미처 얘기하지 않은 얘기하기 싫은 거 감추고 싶은 거 뭐 이런 게 여기에 이제 연결돼서 나와요. 아니면 이게 미래가 되는 경우 좀 더 가능성은 판단할 때는 이 카드에 비중을 많이 둬요. 마스터가 뽑은 카드에.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1과 2가 같은 하나의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또 3과 4가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또는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이야기를 해요. 1과 2와 3이 상황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다. 이거 따로 이야기하고. 근데 가끔은 이렇게도 돼요. 1과 3이 하나 이야기하고요. 얘가 짝이 돼. 2하고 4하고 짝이 되고 이렇게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은 그냥 무조건 현재.
현재에 대한 장애 또는 현재 연결된 어떤 이야기 또는 다른 인물 그래서 3사의 상황으로 간다라든지 현재 결과 이렇게 해서 4장 정도는 이제 초심자가 어떤 미래를 물어볼 때 yes, no를 물어볼 때 가장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카드의 배열이 4장 카드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이거를 이 배열을 많이 쓰시게 될 거고 많이 쓰시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실전 수업에서도 4장 배열법의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몇 달 뭐 또는 뭐 1년 익숙해질 때까지는 아마 이 4장 배열법을 무척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뽑을 때는 상대가 뽑으면 즉시 이어서 연결해서 4번을 뽑아주시는 것만 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